아, 수아 보고 싶다. 이 오빠 또술 마시네. 또 여자들 잔뜩 있는 동아리 모임이시겠지. 오빠, 짠. 술 마셔? 아, 또. 아, 수아한테 야, 계속 연락 온다. 그만 만져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, 또 여자친구야? 잠깐만. 아, 야, 너 남친 없니? 그런 거 여기서 왜 물어? 전화해볼까? 아니야. 카톡부터. 자니? 카톡. 아, 이 구질구질한 놈은 또 카톡 왔네. 술 마시냐고. 카톡. 야, 내가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. 야, 여친한테 잡혀 사냐? 어? 아, 잡혀 살긴. 야, 조종당하냐? 어? 아, 일시비네. 아, 수아야, 보고 싶다. 그래, 나도 연락 안 할 거라 이거야. 나도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갈 거야. 자기야, 미안해. 오빠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. 먼저 자. 뭘 맨날 먼저 자래? 그만 좀 재워라. 술 좀 작작 마시고. 한 번 더 보내볼까? 수아야, 자. 까똑. 아, 한 놈은 깨우고 한 놈은 재우고 뭐 하는 거야? 미안해. 오늘 연말 모임 겸 친구 생일이라서 모인 거야. 빠질 수가 없었어. 아또. 친구가 얼마나 많으면 돌아가면서 생일이래? 아또. 아, 나 진짜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. 어? 야, 좀 그만 만지라고. 아, 야, 나 진짜 딱 한 통만 하고 올게. 아, 못 믿어. 야, 나 하나님도 못 믿어. 아이. 카톡 안 보내. 카톡 안 봐. 전화해봐야겠다. 야, 이거 딱 한 통만 할게. 어? 한 통만. 누구지? 딴 남자랑 통화 중이네. 여보세요? 수아야, 나야. 종민이. 잤어? 전화하지 마. 미안해. 수아야, 통화 중이네. 잘 자. 집 들어가면 카톡 할게. 사랑해. 됐다. 마셔. 술과 두 남자. 현 남친은 재우고 전 남친은 깨운다.